네, 안녕하세요. 래플감TV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야스다 축구화라는 걸, 외계인이 만든 축구화라는 아주 어그로라 그러나요? 이런 거를. 좀 자극적인 이름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다른 축구화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착화감. 소위 말해서 넘사벽의 착화감을 갖고 있는 축구화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라이브가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축구화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긴 해요. 저희 홈페이지, 저희 그 채널이라는 게 구독자가 많은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축구화를 좀, 그러니까 실용적 측면에서 접근하신 분들이 저희 채널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이 제품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축구화를 오랫동안 한국에서 쭉 제품들을 출시된 거를 쭉 봐하셨던 분들은 야스다가 한국에서 판매됐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예. 일본 브랜드이고, 한데, 야스다가 분명히 한국에서 예전에 출시를 했었었고, 제품을. 그래서 출시가 되다가 이제 2002년에 일본 측, 그러니까 1970년대 말 중반 이후부터 사실은 사세는 기울기 시작했죠. 사세는 기울기 시작했고, 이유는 일본 시장을 보고 있던 야스다 측에 아디다스나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같은 강력한 외국 브랜드들이 일본 시장 진입에 성공을 했고, 그 당시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를 일본 시장으로 들여왔던 게 데상트 같은 그룹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데상트가 일본의 아디다스를 맡아서 수입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디다스 재팬이라는 법인이 생기면서 별도로 됐지만, 그 전에는 이제 데상트 같은 회사들이 수입을 해서 공급을 했었었고 한데, 야스다는,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2002년에 회사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2002년부터 현재까지, 2020년까지 약 20년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 중에 20대, 30대 분들은 이 브랜드 자체를 알기가 좀 힘들죠. 왜냐면, 2022년부터, 한국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해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축구화 시장은 사실상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양분을 하고 있고,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나이키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를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앞에 실착 리뷰, GT 실착 리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세대는 천연 캥거루 가죽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분이 실제로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파 문디알이라는 이름도 알고, 미주노 모렐리아 2도 알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개 구입을 한 축구화들이 예를 들면 캥거루 가죽에 포함되어 있는 프레데터라고 하더라도 온전한 형태의 캥거루 가죽, 우리가 흔히 말해서 풀 캥거루 타입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상식들, 예를 들면 가죽이 캥거루 가죽이 막 늘어난다든지 캥거루 가죽이 내구성이 약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신발하면 축구화하면 아무래도 호날두나 메시가 신는 축구화가 지상에서 가장 훌륭한 축구화인 것처럼 세뇌가 되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성장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아슬레타라든지 그 다음에 모렐리아 네오라든지 아니면 아식스의 엑스플라이 프로나 포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국내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마이너 제품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건 판매량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아디다스, 나이키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근데 야스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브랜드, 예를 들면 미즈노라든지 그 다음에 아식스라든지 이런 회사들보다도 축구화 생산에 있어서는 훨씬 앞선 회사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미즈노나 아식스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참가하죠. 그 다음에 1964년 동경 올림픽이 있고 나서 미즈노나 아식스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종합 스포츠 회사로 가되, 일본 내 수요가 가장 많은 운동이라고 하면 당시 야구, 테니스, 럭비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시장의 스포츠와의 주류를 이루고, 육상 같은 운동들이. 배구도 오히려, 왜냐면 배구가 아마 제 기억으로 60년인가 64년인가에 일본 여자 배구팀이 아마 금메달인가, 은메달인가, 동메달인가 땄을 거예요. 금메달 땄나? 하여간 그 정도로
그런 여러 종목들에 대한 신발 수요, 스포츠화 이런 것들에 주로 개발을 이뤘기 때문에 미즈노가 예를 들어 아식스의 첫 번째 인젝트 모델이 나오던 시기가 1985년이니까 85년경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미즈노도 모렐리아라는 걸 출시를 하죠. 그거는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일본 내 축구화에 대한 본격적인 수요. 그럼 그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뭘 신었느냐? 브랜드들이 있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야스다고, 그 다음에 지금은 다 없어져서 아마 제품이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 영거라든지, 다치카라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그 이상한 저 브랜드 있는데, 아, 몽블랑. 몽블랑 같은 브랜드들이, 제품을 생산하던 시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2002년 야스다가 문을 댔게, 부도가 나는 계기가 뭐냐면, 아디다스 푸마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은 완전히 그 일변도로 갔고, 그전에는 그런 축구화를 사서 신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자국 내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아디다스나 푸마를 상대로 축구화 경쟁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상황이었고, 야스다만 하더라도 축구화 제품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거치지만 축구화 성능이 급격히 좋아지는 계기는 1960년에 야스다가 2대 회장이 들어서면서 독일의 유명한 디트마 크라마를 일본에 초청을 해서 일본의 축구 시스템, 코칭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 발전 계획을 만드는데 도움을 얻는 우리나라도 디트마 크라마 왔었어요. 크라마는 와서 그 했었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 일본 사람들한테 디트마 크라마는 우리나라 히딩크가 근대 현대 축구의 아버지라고 하면. 일본 근대 축구의 아버지 디트마 크라마라고 할 정도로 그 조그만 키도 조그만 사람이고 대머리인데 그 분데스리가 감독도 보르시엠지 감독을 했었었나 하여간 뭐 그런 여러 가지 경력을 거치면서 그 굉장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디트마 크라마 시절만 하더라도 헤네스 바이스바일러랑 그 다음에 독일의 헬무트 쉐인이죠 헬무트 쉐인이나 그 다음에 이런 디트마 크라마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지도자로 알려져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에 디트마 크라마 일본에 와서 야스다에게 독일 아디다스나 푸마에서 나오는 축구화들의 제조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어서 제품의 품질이 비약적으로 좋아져요. 야스다는 이 브랜드 이렇게 보면 야스다라는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자로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이면 안전화를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받전자가 뭐라, 이렇게 다라고, 그, 일본어로 읽게 되고, 그러니까 무슨 전, 뭐, 김전, 뭐, 이렇게 하면, 가네다,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야스다가, 안전이라고 한자로 쓰는데, 사람 이름이니까, 그게 이제, 사람 이름이어서 이 브랜드가, 야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브로도 뭐, 험프리 브러더스 약자를 딴 거고, 아디다스 아돌프 다슬러 약자를 땄고, 아식스의 오니치카 타이거, 오니치카도 사람 이름이죠. 오니치카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여러 브랜드들이 이제 사람 이름을 갖고 있는데, 야스다 대표적으로 그렇고. 창업자인 야스다 시게하루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1910년생이에요. 1910년 10월 2일에 태어나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냐? 사이타마 현에서 태어났어요. 그 사이타마 아레나 아시죠? 공연도 많이 하고 축구도 하고 하는. 곳이니까 요번 올림픽 때도 아마 사이타마 경기장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이타마 출신의 야스다 시게하루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1924년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14살 만으로 15살 정도 된 시기에 도쿄 지금도 유명한 곳이죠 아사쿠사에 이모가 살고 있었었는데 그 이모가 샌들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샌들 공장 아니 가게죠. 샌들 제조 공장은. 근데 거기에 그 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를 하고 고등학교 뭐 대학교 가는 걸 포기를 하고 그 공장에 가서 샌들 만드는 거를 배우는데 그 이모 되는 분이 야스다에게 신발 산업이 향후에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걸 좀 전문적으로 배워보는 게 어떠냐 해서 이 친구가 이모 가게에서 견습생 생활을 시작을 함과 동시에 축구화의 제작을 처음에 시작을 해요. 혼자서. 그래서, 근데 이제 이모가 하고 있는 이 가게에서, 그래서 가게를 옮기는데 일자리를. 1925년 1년 만에
도쿄에 있는 다른 옆에 있는 그 사쿠라이라는 신발 가게로 옮기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축구화 제작을 시작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있고 일제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시대고 일본에서는 뭐 메이지 시대가 이어지는 시대죠. 메이지 다이쇼 시대를 가면서 이제 36년 베를린 동경 올림픽이라는 걸 겪는데 거기서 축구화 개발에 몰두를 해요. 물론 당시에 만들어지는 축구화들은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컨셉과는 상당히 다르죠. 제가 늘 축구화 보여드릴 때 말씀드릴 때 여기 앞에 여기 이런 식으로 도톰하게 패딩 처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많은 사람들이 슈팅 슛발을 좋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초기 축구화에서 이 앞쪽에 가죽을 대는 이유는 발을 밟혔을 때 발가락이 부러지지 않거나 직접적인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공도 예를 들면 소가죽이나 돼지 가죽을 만들고 가죽을 두껍게 만들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을 찰 때 발에 가해지는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예를 들면 나이키 프라이트 같은 그 메쉬볼들의 인플레이트를 그 선수들 사용하는 정도 시합 때보다 사실 연습 때 바람을 더 많이 넣죠. 축력을 기르게 한다 뭐 이런 이유들로 옛날부터 그랬는데 그런 공을 발로 차면 굉장히 발이 아프죠.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스파이크 만드는 초기 컨셉을 가지고 축구화 개발을 시작을 해요. 그 사쿠라이라는 신발점에서. 그러니까 뭐 이 친구가 축구화에 미쳐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축구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럼 당시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1925년에서 이 친구가 창업을 하는 여기 보면 1932년 파운데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운디드. 1932년까지는 아디다스나 그다음에 나이키는 존재하지도 않고 푸마가 축구화를 만들던 시기도 아니에요. 물론 미즈노도 그렇고. 근데 그 시절에 어쨌거나 여러 가지 작업화를 만들고 뭐 럭비화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봤으니까 축구화를 만드는데 이제 몰두를 하죠. 몰두를 하다가 드디어 여기에 나와 있는 1932년 도쿄 에서 야스다라는 자기 회사를 차립니다. 그때 나이가 불과 21살이에요. 21살에. 근데 이때 운이 좋았던 거는 뭐냐면 요 시기에 들면서 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이 있는데 베를린 올림픽에 일본 대표팀이 참가를 해요. 일본 대표팀이. 근데 이 일본 대표팀에는 제가 알기로 고인이 됐던 예전 김용식 선생님이라든지 몇 분의 최정민 선생님인가? 고인이 되신? 그런 분들이, 일본 대표로 아마 참가를 하게 됐었을 거예요. 이게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전 얘기고, 이런 일들을 지금 이제 거의 최근 자료를 뒤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일본 내 축구화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그 야스다는 이 시기를 절묘하게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내 축구화, 축구 장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거를 타고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대표 선수들도 축구화를 야스다를 신고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죠.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세 명의 다쿠미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돈을 많이 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을 해서 축구화를 더 많이 팔자. 개인 주문 개인 오더 방식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졌었으니까. 그래서 이 야스다가 자전거를 타고 동경 자기 반경 내에 있는 지역들을 하루 20km 이상 돌면서 영업을 항의를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와세다 대학, 게이오 대학, 도쿄 대학,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중고등학교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만든 축구화를 선수들한테 한번 신어보라 하고 테스트를 해줘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선수가 신어보고 괜찮습니다.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문서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업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제조까지 그렇게 영업을 하고 제조까지 하니까 뭐 새벽 2, 3시까지 밤새는 거는 보통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야스다의 지지도가 도쿄에서부터 서서히 올라가자 주문이 일본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로부터 서쪽에 있는 고베까지 고베는 지진이 난 곳을 잘 알려져 있죠. 그런 곳에서까지 쭉 브랜드가 알려지고 그 다음에 수요가 몰리고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당시, 그러니까 해방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한일합방 됐으니까 사실 뭐 그 일제시대죠. 그 시대에 이미 일본에는 당대 3대 축구화 브랜드가 예, 하나로 야스다가 자리매김해요. 그게 하나가 고베 사토라는 브랜드고, 하나가 나가노의 오마츠라는 브랜드고, 하나가 도쿄의 야스다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2차 대전이 딱 되니까, 사실 2차 대전 때는 아디다스도 그렇고 뭐 푸마도 그렇고 다 경영난을 겪고, 그 2차 대전 이후에 푸마가와 아디다스가 예를 들면 결렬하는 계기, 그게 이제 지분 싸움이었죠. 2차 대전 이후에 지분 싸움 때문에 아디다스의 있던 동생이었던 루돌프 다슬레가 길 건너편에 독립을 하면서 푸마라는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 이 야스다는 이 축구화라는 특수화, 그 다음 운동화는 스포츠화라는 특수화를 만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운이 좋게도 일본 해군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신발 납품업체로 들어가요. 그래서 전쟁 기간 동안에 많은 종류의 스포츠들이 중지가 되지만 야스다는 그 상태에서 그 기회를 잡아요.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음과 동시에 그런 일본의 예를 들면 방위청의 그런 제품들을 해군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자신들의 비즈니스 방식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선수들 찾아다니면서 신겨고 주문을 받아서 제작하고 납품을 하고 납품도 자전거 타고 직접 했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본인이 신발 그 들고 다니면서 그런 방식에서 대규모 대량 생산으로 좀 가자. 그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대리점 체제를 구축하자. 그래서 소위 말해서 B2C, 즉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기업에서부터 소비자로 직접 가는 방식이 아니라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즉 기업 대 기업의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을 합니다. 그게 1945년 이후,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의 일이에요. 그리고 1960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대 회장의 가조라는 회장이, 그러니까 창업자의 아들일 거예요, 이 친구가. 가조 시게루라는 이 친구가 창업을 하고 디트마 크라머를 신발 제조에 그러니까 마치 자문위원처럼 해서 노하우를 획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고무창 축구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이는 축구화들은 대부분이 우레탄이지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도 한국에서 나오는 축구화나 이런 대부분의 축구화들이 여기가 고무창이었어요. 왜냐면 고무가 내구성이 좋으니까 마모성도 좋고 고무창으로 되어 있던 신발인데, 다만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의 흙과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축구화를 운동 맨땅에서 신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막 그런 것들 애들 막 신고 다니고 했었으니까 축구화를 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무창을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레이트를 나일론 스터드, 소위 말하는 지금은 이제 TPU라든지 이런 소재로 바뀌었지만 초기 나일론 스터드로 다 바꾸게 됩니다. 나일론은 내구성이 뛰어나죠. 내구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가벼운 소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창을 개발하는 쪽으로 넘어가서 1964년 도쿄올림픽이 되면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브랜드로서 공식 브랜드로 지정이 되고 선수들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라이센스권을 가진 회사가 두 개인데, 하나가 축구화 분야에서 야스다고, 그 다음에 육상 러닝화 부분에서 오니츠카 타이거예요. 지금 아식스. 그 두 개 회사가 이제 도쿄올림픽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는 브랜드로 도약을 하는데, 그러한 상황을 보고 나서 일본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들이 이 축구화 전쟁에 뛰어드는데, 그때 뛰어든 회사들이 다치카라. 다치카라는 아시는 분들은 예전에 배구공도 많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 축구화도 만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연거라고, 그거는 그 이 브랜드 로고가 타조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그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몽블랑이라는 것도 있고, 선은 축구화의 라인은 디아도라 비슷하게 만들어졌던 브랜드인데, 뭐 영거, 그 다음에 몽블랑, 다치카라, 뭐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막 나타나죠. 막 나타나서, 근데 제가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의 일본에 있는 축구 잡지에는 이런 제품들이 실렸었어요. 영거, 몽블랑 이런 것들이 일본 사카 매거진이나 11 매거진 같은데 다 실렸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브랜드들이 있다는 거를 다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도 지금 그 자료들 일본에가 제 고향 집에 지금 그 옛날 축구 잡지들은 있기 때문에 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거를 보면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것들도 꽤 완성도가 높은 축구화들이에요, 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가 1970년이 되면, 예, 축구화를만 만들던 다치카라 축구공을 만드는데, 당시에 이제 야스다에다가 그 가죽을 공급해주는 전문 가죽 공급회사와 계약을 맺고, 소위 말하는 현대지 콜라보예요. 그러니까 소재와 그 다음에 제조사가 결합을 해서 그 브랜드가 공을, 축구공을 만드는데, 이 공을 만드는 과정에서 야스다는 독자적으로 소가죽으로 축구공을 만들었는데, 소가죽을 가공하는, 축구공으로 소가죽으로 축구공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새로운 80여 가지의 신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공을 만들고, 그 공을 일본 JF의 공인으로 등록시킵니다. 그게 11스타라는 축구공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야스다는 잘 나가던 회사였고, 굉장히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던 회사인 것은 틀림없었어요. 문제는 70년대 중반 이후가 들었으면 아디다스와 푸마의 공세가 워낙 강해지고, 특히 일본 축구의 영웅, 우리가 손흥민이 아디다스 신듯이 가마모도 같은 선수들이 멕시코 올림픽에서 일본이 동메달을 따거든요. 그 동메달을 따는 가마모도 같은 일본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디다스를 착용합니다. 아디다스를 착용해서, 가마모도는 사실 뭐 아디다스 홍보대사나 마찬가지였죠, 몇십 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카모의 지분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카모라는 이름이 가마모도에서. 저는 예전에 카모라는 이름을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뭐 제가 일본에도 물어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 카모에서 하는 행사, 지금 카모가 회사가 창립한 지가 40년에서 50년 가까이 됐거든요. 5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가마모도가 거의 은퇴할 즈음이었고, 가마모도가 얀마 디젤 팀의 활약을 하던 시절 대부분도 항상 아디다스였어요. 그리고 카모에서 뭔 행사를 하거나 외국의 유명 팀이나 그 선수들이 와서 일본 내 카모 매장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항상 가마모도가 그 일본 축구협회라도 그 회장 같은 것도 역임했을 거예요, 아마. 그 주요 요직을 맡아서 했던 것들이 있어서 이 카모 매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서 제가 그렇게 유출을 했었었는데, 그런 그 70년대 이제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밀듯이 일본 축구화 시장을 잠식을 하면서 야스다가 경영 부진에 빠지고, 1988년이 되면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잠깐 소개됐던 클릭스 야스다라는 것을 만들어요. 야스다 브랜드 앞에 클릭스라는 걸 만들어서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았었어요, 회사는. 축구화를 꾸준하게 만들어냈고, 좋은 품질의 축구화를 계속 만들어냈고, J리그가 출범하던 시절에는 야스다가 일본에 있는 가시와 레이솔인가, 거기 어떤 그 일본 선수인가 외국 선수 하나, 무슨 케빈 필랭가 하는 애인데, 걔랑 계약을 맺은과 동시에 브라질 국가대표로 전년도에 월드컵을 우승시켰던 브라질 대표팀 주장 둔가가 주빌로 이와타에 왔을 때, 그때 계약을 합니다, 야스다가 둔가와. 그리고 94 월드컵에 골키퍼로 있던 프랑코 타파렐이, 그 당시 미네이로, 아틀레티코 미네이로인가 있었었는데, 타파렐과도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브라질 선수들과 계약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많은 J리그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 야스다 축구화를 사용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미 90년대 중반이 되면 아디다스 뿐만 이어서 나이키까지 일본 시장에 물밀듯이 밀려들어가면서 야스다는 2002년이 되면 회사가 부도가 나는 상황에 이릅니다. 2002년에 부도가 나서 그 이후에 야스다라는 브랜드가 싹 없어졌었어요. 근데 이 브랜드가 왜 갑자기 다시 태어났냐, 그게 이 재밌는 건데, 야스다가 그렇게 없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 야스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카즈히로 사토라는 친구가 어렸을 때 야스다 축구화를 신었는데, 본인이 어렸을 때 캥거루 가죽으로 된 푸사라 신었던 야스다 축구화의 캥거루 가죽의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그게 지금 회사가 망해서 없어지고 나니까 이 친구가 전에 야스다에서 근무했던 어떤 그 고위직을 컨택을 해서
자기가 이 브랜드를 다시 재건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야스다 직원이 사이토라는 친구인데 그 사이토와 연락을 한 다음에 다시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사이토가 그럼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하고 두 사람이 일을 벌리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벌리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게 뭐였냐면 과거에 만들 야스다를 만들었던 방식을 최대한 복각을 해보자고 해서 그 당시에 일반적인 유행 방법, 즉 코파 문디알에서 보여줬던 다이렉트 인젝션 방법 뭐냐면 이 아웃솔 창을 뜨거운 그 형태 금형 틀에다가 금형 틀 스터드나 이걸 만들어 놓고 그 틀에다가 우레탄을 부은 다음에 우레탄을 식는 과정에서 어퍼를 강한 열로 압착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축구화의 홀드감, 그러니까 아웃솔, 인솔, 미드솔을 다 어퍼를 다 결합시키는 방법에서의 높은 착화감을 만드는 방식을 만들어주게 하는 금형, 그 다음에 라스트,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 못 찾았다가 나중에 과거 야스다 공장의 기계들이 남아있는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기계를 이용해서 만들어보자 하고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다이렉트 인젝션 방법으로 만들던 당시의 야스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사용되던 그러한 기계들이 지금은 이미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그런 방식으로 더 이상 제조하지를 않는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기계가 노후화 때문에 다이렉트 인젝션 공법으로 계속 갔다가는 제품의 품질이 안정적이지 못할 않을 거다 하고 제조 방식을 전통적 방식에 예를 들면 캥거루 가죽을 사용한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은 놔두고 그 다음에 제품의 기본적인 퀄리티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라스트도 목형으로 만들어진 라스트도 이미 야스다가 1930년대부터 만들었던 라스트는 폐기를 시키고 현대 일본인의 발의 특징, 발볼이 약간 넓고 높은 그러한 특징을 반영한 신형 라스트를 개발하자고 해서 그거를 개발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그럼으로써 2018년에 본격적으로 재창업을 선언하고 다시 회사를 만들었고 그 2018년 만들어서 나왔던 첫 번째 모델이 YX2018이었고 그 다음에 만든 게 YX2019예요. 이 YX2018-19는 만듦과 동시에 일본의 J리그 몇 명 선수들을 사용할 정도로 신발 자체가 주는 완성도가 꽤 높았던 신발이었어요. 그 자체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 야스다가 축구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토는 뭐였냐? 야스다니스, 즉 야스다스러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에 미즈노, 아식스 이런 브랜드, 나이키나 뭐 이런 것들이 따라하지 못했던 야스다만의 독특한 품질 감성, 높은 착화감 그런 것들을 완성시키는 것과 그 다음 거기에 추가로 펑셔널리티 즉 그러한 착화감을 만족시키면서도 축구화로서의 기능성은 전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자 하는 게 그 축구화의 부활의 그거였었고 그 모토였었고 YX2018과 19라는 명칭을 가지고 축구화가 나오다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제품들은 예를 들어서 2000이었나요? 2020 같은 풀캥거루 가죽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축구화들은 전부 다 메이드 인 재팬이었어요. 메이드 인 재팬이었는데 야스다 축구화가 그렇게 나오고 남으로서 일본에서 다시 명성을 서서히 찾아가는 과정에서 대량 생산의 필요성 때문에 공장을 드디어 이 메이드 인 재팬이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 이전하고 나온 제품이 바로 이 리가레스타예요. 리가레스타라는 말은 포르투갈어로는 뭘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한 제품 명칭은 리가레스토 프로라는 명칭을 갖고 있고 여기에 일본 야스다에서 발매된 로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기 QR코드도 있고 바코드도 있는데 일본의 출시 가격은 19,800엔입니다. 보시면 이 19,800엔의 가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장을 자신들은 옮겼다. 즉 인조가죽 축구화는 뭐 여전히 가격 경쟁 측면에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더라도
야스다의 이 최상급 모델에서는 풀캥거루 가죽을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은 세 가지 이상의 가죽이 사용된 제품이어서, 그러니까 풀캥거루 가죽, 그 다음에 칼프스킨 소가죽, 그 다음에, 피그, 그러니까 돼지 가죽이죠. 돼지 이중, 듀얼 피그, 저기 스킨이라고 사용되는 이 두 가지, 총 세 가지의 가죽이 이 제품 하나에 들어가 있고, 아웃솔은 뭐 당연히 TPU입니다. TPU 사용돼서 현대적 축구화의 특성 그대로를 다 만족시키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이제 하나씩 보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축구화를 만들려고 해도 똑같이 만들려고 하더라도,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뭐 일본 내 여러 가지 사정들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만드는 것들 사실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을 텐데.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현대적 축구화의 라스트를 변형시킴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 축구화가 현대 축구화에서 기능적 차원에서 그라운드 지지라든지 이런 것, 이 축구화도 이 야스다 측에 따르면, 맨땅, 소일, 그 다음에, 아피셜 그라스, 그 다음 인조구장, 그 다음에 내추럴 서페이스, 그러니까 그 천연잔디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다만, 과거에 야스다가 몇십 년 동안 사용해왔던, 회사가 부도나기니까 사용해왔던 기본적인 금형 틀에서 이 일본에 있는 친구들이 이 축구화 제작 과정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뭐냐, 축구화의 스터드의 각도, 이렇게 스터드를 놓고 보시면 스터드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다는 건 아시죠?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 있거나 약간 바깥쪽으로 기울어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러한 미세한 각도들을 다 재조정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샘플 뭐 만드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뮬레이터로 이제 하는 거는 쉬워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경을 쓴 거는 뭐냐, 여기에 있는 스터드들이, 특히 인사이드 내측에 있는 이 스터드들을 발 뒤쪽에 있는 쪽으로 밀리미터 단위로 미세 조정을 하는 과정을 다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화 스터드로부터 오는 프레셔를 최대한 적게 하는 그런 설계, 재설계 과정을 거쳤고,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풀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되 숏톤과 낮은 힐컵, 보시면 이런 것과 비교를 해봐도 확연하게 높이 차이가 나죠. 이런 높이 차이들. 그 다음에 이 아슬레타랑 비교를 하더라도 힐컵이 미세하게 낮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인젝트랑 비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인젝트랑 비교, 이렇게 비교를 해도 어쨌든 뒤쪽에 힐의 높이 낮습니다. 제가 프레테라트 모델들의 삭스피, 이게 올라와 있는 것들이 왜 별 좋다고 평가를 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일본인뿐만 아니라 뭐 일본인들의 대부분 사실은 브라질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브라질 축구에 브라질이라든지 이렇게 공을 잘 다루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결국 발목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즉 발목 쪽에 어떤 형태의 저항이나 부담 이런 것들을, 아니면 그 신경을 거슬리게 할 수 있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거, 그게 축구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친구들은 2018년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그거를 추진을 했고, 이 리가레스타 모델을 만들 때 그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여기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쇼통이에요. 풀캥거루에 가죽 억제를, 억지를 방지하는 스티칭이 조밀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전형적인 일본 축구화들, 네오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아슬레타의 스티칭 방식이라든지, 좀 시간이 지난 거긴 하지만 0142 모델의 레제로 모델의 이 스티칭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초기에 오리지널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으로 만들었던 코파 문달의 방식이라든지, 그런 방식과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푸마 파라 멕시코, 푸마의 명작이죠. 85년에 만들어진 그러한 스티칭이 이 축구화에도 그대로 있어요. 이 축구화에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본이 현대 라스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발끝을 잘 모아줍니다. 발끝을 잘 모아줘서 미즈노 네오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요즘 그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네오 같은 걸 선호하시게 된 이유 중에 뭐냐면 니트로 만들어진 축구화들이 신으면 신을수록 발 앞쪽에 홀드성이 떨어지거나 나이키 축구의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제가 그 GT 같은 것도 여기가 타이트하지만 앞쪽이 약간 따로 논다고 실착의 리뷰를 말씀드렸고 이 TM4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네오라든지 그 다음에 엑스플라이 프로나 4나 이런 축구화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발끝을 모아주는 역할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세한 것들이 결국 발과 신발이 어느 정도 일체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냐. 제가 그래서 가끔 이 축구화 리뷰를 하면서 자동차 비유를 드는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성, 이 강한 차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고속에서의 조향성, 조향안정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도가 30km, 40km, 50km에서는 조향안정성이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시속 150km, 200km, 250km 이렇게 되게 되면 조향에 의해서 차량의 급격한 컨트롤이 어려워지는 경우들 있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되게 직진성에다가 그 다음에 이 조향을 통해서 방향 전환을 하게 될 때 차체가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시켜 주느냐 하는 건 축구와도 똑같아요. 축구와도 직진 스프린트를 하다가 방향을 틀거나 뭘 할 때 발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 남는 부분은 반드시 축구화와 발 사이에 어떠한 충격을 통해서 그 충격을 어쨌든 발생시키죠. 그 충격을 발생시키는데 회전을 하는 경우에 제가 GT 같은 거를 테스트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물론 이제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적응 과정이기 때문에 1차 테스트라는 게 틀면 틈과 동시에 신발은 직진 성향을 가지고 있고 발은 안쪽으로 돌려고 하면 요 신발에 있는 사이드 안쪽 면에 발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부딪히는 거죠. 근데 부딪히는데 발이 완전히 틀리질 않기 때문에 신발이 이렇게 걸리는 상태에서 발 잡고 있는 상태에 이렇게 틀리니까 발 전체에 충격이 가는 거죠. 통증이 오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딱 맞게 잘 신는 게 즉 길이뿐만 아니라 이쪽 사이드 쪽에서도 그러한 그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아니면 홀드성 자체가 발을 저림 현상이라든지 지나친 그런 것들이 없이 잘 잡아줘야 되는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줘요. 이 축구화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야스다라는 브랜드는 지금 너무 낯설고 일본 브랜드고 하니까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아슬레타가 그런 경우죠.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원래는 브라질 브랜드지만 브라질에서 나오지도 않고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알려진 제품 실제로는 그래 명맥을 유지해 일본에서나 명맥을 유지해주는 브랜드인데 야스다는 실제로는 새로운 개발자로 나선 대표이사 카즈히로 사토 같은 경우는 야스다의 과거 창립 멤버로 이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이 새로운 축구화 개발에 나섬으로써 야스다의 축구화의 품질, 자기들이 가야 되는 방향, 다시 말하면 캥거루 가죽을 가지고 극상의 핏감을 만들어준 것과 동시에 경기력에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경기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가는 축구화.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축구화인데 현존하는 캥거루 가죽 축구화들 중에서 이 정도의 착화감을 만들어주는 축구화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이 제품은 뛰어나게 착화감이 만들어졌는데 이유가 다 있어요. 무슨 이유냐? 풀 캥거루 가죽이 주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미세한 부분들 그 다음에 스터드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라이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터드의 높이가 낮아 보이진 않죠. 낮아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이 제품을 신고 그라운드에 올라서면 스터드 높이가 실제만큼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스터드의 뿌리 쪽에 있는 부분은 넓게 되어 있고 스터드 끝쪽 부분은 좁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스터드의 굵기가 아디다스나 나이키 제품들보다는 훨씬 넓어요. 스터드의 직경 면적이.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밀리미터 단위로 스터드의 위치를 다 새롭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스터드 프레셔 자체가 없어지고 나니까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진 거죠. 여기는 인솔이 불량이 아닌데 이렇게 손을 넣어서 안쪽을 만져보면 미세한 에바 스폰지 같은 인솔의 작용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인솔과 이 스터드의 구조와 형태에 의해서 실제 이 높이보다 훨씬 더 낮은, 즉 다시 말하면 스터드의 높이가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착화감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풀캥거루 이 세 가지 이상 가죽을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가죽이 사용이 되느냐. 첫 번째는 캥거루 외피, 그 다음에 텅의 앞쪽은 소가죽 칼프스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랗게 보이는 이 베이지처럼 보이는 부분이, 흰색처럼 보이는 부분은 듀얼 피그 스킨이에요. 돼지 이중 가죽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고, 신발의 텅이 위쪽에서부터 움직이지 않도록, 보통 돼지 가죽을 쓰게 되면 땀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가죽 자체가 위쪽에서 홀드하게 습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노려, 알칸타라가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에요. 알칸타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다음에 바닥도 돼지 가죽으로 만들었고 해서 제품 자체가 주는 완성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그리고 힐카운트, 지금 예를 들면 락다운을 위해서 이쪽에 현대 축구화들 대부분은 여기를 두툼한 패딩 처리하지만 이 축구화는 그런 것들이 없는 전통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신발의 구조, 라스트 자체가 굉장히 일본인에 잘 맞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러한 락다운 요소를 넣지 않더라도 신발끈을 간단히 묶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락다운이 만들어진다. 그게 신발을 신으면 곧바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축구화는 제가 라이브 때 외계인이 만들고 현존하는 어떤 축구화도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핏감을 넘어설 수 없다, 넘사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축구화는 이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솔에 스페바다 아니다, 뭐 포론이 사용됐다 안 됐다, 여기에 페박사 사용됐다 안 됐다, 여기에 뭐 팥이 들어갔다 돌기가 있다, 아무 의미가 없고 축구화의 본연, 공을 차는 데 있어서 발과의 일체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축구화를 사는 데서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축구화는 말씀드렸지만 무슨 두터운 패딩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얇은 가죽에 라이닝이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물론 신발에 발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최소한의 그 패딩이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실제 볼 컨택에 있어서의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네오라든지 엑스플라이 프로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느꼈던 극상의 착화감,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밴드 니트 이런 거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극상의 착화감이 극대화된 제품이다. 그러니까 네오2에 아니면 엑스플라이 4에 느꼈던 그러한 착화감에서도 극상의 착화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축구화로서의 완성도는 제가 지금까지 최근에 한 10여 년, 20년간에 봐왔던 축구화 중에서는 단연 압도적으로 높은 축구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카본이 들어가야 되냐, 쉐브론 스터드냐,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스터드의 길이가 있긴 하지만 3세대, 4세대 정도의 그라운드 환경만 되면 스터드 프레셔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나 아니 불편함 없이 신을 수 있는 축구화다. 그래서 야스다가 회사가 망한 지 16년 만에 다시 부활했던 YX 모델에 이은 이 리가레스타로 해외 생산 모델이지만, 이 올 블랙이든 아니면 뭐 화이트든 아니면 뭐 블랙 화이트든 어떤 종류의 야스다 제품도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아, 과거에 야스다가 어떤 축구화를 만들었던 회사로서 현재 뭘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보여줄 축구화들의 가능성, 천연 캥거루 가죽을 사용한 가능성 축구화들이 미즈노와 그 다음에 재팬 푸마, 그 다음에 아슬레타, 그 다음에 뉴발란스 재팬, 이런 모델들과 경쟁을 통해서 어떤 더 좋은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한층 고조시켜주는 그런 축구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축구화는
천연 가죽, 뭐 천연 잔디, 아니면 인조 잔디, 아니면 맨땅 이런 데 어떤 그라운드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신어볼 만한 제품이다. 그래서 이런 축구화를 한번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인조 계열, 예를 들면 뭐 무슨 스킨, 무슨 스킨이라 하는 제품들은 거의 신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게 결국에는 축구화의 기본 목적. 다시 말하면 나이키나 아디다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발에 편하게, 발에 잘 밀착이 되고, 그래서 발과 일체감이 확보가 되어야만 축구에 필요한 모든 동작에 있어서 발에 부담이나 프레셔나 이런 것들이 없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로 결국 간다. 다만 컨셉상으로 풀 캥거루만 계속 만들 수 없는 브랜드의 한계.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본 브랜드들은 그런 시장을 어쩌면 파고드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아디다스가 코파를 만들고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이 축구화 하나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 발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호강, 필링에서의 호강은 이 축구화 하나면 끝이라고 할 정도로 이 제품은 그 자체로 해서 완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따라서 축구화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 그 다음에 축구화를 좀 편하게 신으신 분들은 무조건 사셔도 된다 할 정도로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야스다 리가레스타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